코를 주울 건데, 여기. 지금 오른쪽 앞판이에요, 여기가. 오른쪽 앞판에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코를 주울 거예요. 근데, 자, 여기 어깨선. 여기 어깨선까지는 세 코를 줍고 한 코를 패스하고 그다음에 또세 코를 줍고 한 코를 패스하고 이런 식으로 쭉 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목 뒷목 여기서는 각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다 주우시면 돼요. 모든 코를 주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세 코를 줍고 한 코를 패스하고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줍는데 총 합해서 총 코수가 4의 배수가 되도록 코를 주워 주세요. 그래서 여기 첫 코, 제일 마지막 코 있죠? 여기 이 V자 두 개를 이렇게 반을 넣어서 주우면 됩니다. 제일 끝에부터 이제 볼게요. 제 끝부분부터 코를 이렇게 줍고, 그다음에 실 바느질 할 만큼 남겨두고, 그다음에 다음 코, 둘, 그다음에 또 다음 코. 아, 지금 그리고 3.5mm 바늘로 이제 줍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코 패스하고, 그 다음에 하나, 다음 코, 둘, 셋. 어디 갔어? 셋. 그다음에 또한코 패스. 그다음에 다음 코. 이렇게 코를 쭉 주워주시면 됩니다. 꾸꾸. 자, 그리고 여기 어깨 뒤쪽에서는 여기 V자 있죠? V자? 얘. 얘 사이로 바늘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주면 됩니다. 만약에 얘들이 지금 코가 너무 많다 싶으면 그두 코, 아, 세코 중에 두 코만 주우셔도 됩니다. 저는 좀 타이트하게, 두코 고무뜨기라서,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나올까 싶어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좀 코스를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 주운 코스만큼 왼쪽도 같이 똑같이 주시면 되고, 전체 코스는 4의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코를 주워주세요. 자, 이제, 코를 다 주었고, 코수가 굉장히 많죠? 자, 이제 어떻게 뜰 거냐면 두코 고무뜨기를 할 건데, 자, 첫 코는 걸러뜨기 할 거예요. 첫 코는 고무뜨기를 안 하고 메리야스뜨기예요. 안쪽 지금 우리가 안쪽 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코는 안쪽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그냥 걸러뜨기. 그다음에 이제부터 두코 고무뜨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안뜨기 두 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뜨기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두 개, 겉뜨기, 그다음에 다시 실 앞으로 와서 안뜨기 두 개. 자, 이렇게 쭉 고무뜨기를 하는데,
쭉 넣고 고무튀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3코는 이제 안뜨기 3개로 끝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하고 마지막 3코는 안뜨기 3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4코의 4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코랑 마지막 코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여기 2코 고무뜨기를 안쪽 면에서 해주세요. 꾸꾸. 자, 이렇게 첫 단은 안뜨기 3개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짝수단은 어떻게 뜨냐면 마찬가지로 첫 코는 걸러뜨기 할 거예요. 첫 코는 안쪽 면에서랑 다르게 여기서는 겉면이니까 실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걸러뜨기 하고 그 다음에 겉뜨기 2개 다음에 안뜨기 2개. 다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이렇게 쭉 반복하면서 겉면을 쭉 뜰게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겉뜨기 3개로 끝나면 됩니다. 이렇게 1단, 2단 반복해서 총 3단까지 떠주세요. 자, 이제, 1, 2, 3, 4단까지, 1, 2, 3단을 떴네요. 3단까지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단에서 제가, 단축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는 겉면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단축구멍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한 이쯤 되면 될것 같아요. 이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곳이랑 여기서 끝나는 부분, 마지막 단추가 달리는 부분은 여기 V넥이 이제 끝나는 곳, V넥이 여기 이렇게 쭉 V넥 오다가 여기까지 이제 V넥이에요. 코늘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여기가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코늘림, 마지막 코늘림 거기 조금 옆에, 조금 옆부분까지. 자, 여기 이 사이에서 이제 단추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한번 대충 올려놔 볼게요. 단추가 한 4개 정도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같은 간격으로 이제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구멍 낼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제 단추구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추구멍은 저는 2.5. 그래서 얘는 지금 한 단추구멍을
3코 정도 내겠습니다. 그래서 첫코 걸러뜨기, 그 다음에 단추구멍 만드는 곳까지 뜰게요. 이제 단추구멍을 만들 건데, 단추구멍은 세 코를 막아서 코를 단추구멍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뜨던 대로 떠주고 코를 막겠습니다. 세 코. 하나, 그 다음에 다음 거 겉뜨기. 둘, 셋. 이 정도면은 단추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되면 뭐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추 구멍을 낼 위치에다가 이렇게 세 코씩 이렇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단추구멍을 내고 단 끝까지 쭉 뜨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 자, 다음 단은 여기 이제 안쪽 면이죠. 안쪽 면에서 쭉 떠서 우리가 단추구멍 냈던 곳 있죠. 여기 첫 번째 단추구멍. 여기까지 쭉 뜰게요. 자, 이제 단추구멍 까지 우리가 코를 막은 것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세 코를 막았으니까 세 코를 잡아줄게요. 실을 이렇게 바늘에 걸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여기 뜨겠습니다. 다음 단안 뜨기 코니까 안뜨기로 계속 뜨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구멍까지 또 뜨다가 세 코를 또 잡고 고무뜨기를 계속 이어서 뜨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5단째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다음 6단째에서는 여기 새로 코 잡은 애들을 계속 고무뜨기를 계속 이어서 코 잡은 애들 계속 이어서 쭉 뜨시고 그 다음에 7단, 8, 6단에서 그렇게 뜨고 7단, 8단, 9단, 3단 더 뜨고 이제 코를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팔 소매에 여기 이 암홀밴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제일 끝에 코 있죠? 끝에 끝부분에서 이제 여기 우리가 코를 잡았던 네 코를 잡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쭉 코를 줍겠습니다. 3.5mm 바늘로 자, 여기 코를 주울 때는 여기서 여기 V자 있죠? V자 사이로 주워도 되고 V자 거꾸로 된곳이 사이로 주워도 되고 아무 데서나 주우셔도 돼요. 바늘 넣고 실 걸어오고 그다음에 다음 코 자, 여기, 우리가, 저는 이제 여기 V자 거꾸로 된 곳에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코는 여기 V자가 아니고, 다음 코도 여기가 V자 거꾸로 된 곳.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코 넣고 그다음에 바로 한줄 옆에 아니고 두줄 옆에 자, 이렇게 해서 두 코 줍고 그다음에 한코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코를 계속 주울게요. 한코 건너뛰고 옆에서 주울 때도 여기서는 이제 여기 코 줍고 그 다음 코 패스하고 그 다음 코 줍는데 넣었을 때 이렇게 두 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두 줄. 자, 이렇게 코를 줍는데 총 4의 배수가 되도록 코를 주워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코를 다 주웠고, 여기를 이제 두코 고무뜨기로, 원통으로 해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두코 고무뜨기를 총 9단 하고, 코를 막아주세요. 겉뜨기 2개 하고, 안뜨기 2개. 자, 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주머니는 똑같은 거두 개를 먼저 떠서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총 44코를 잡아주세요. 3mm 바늘로 44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44코를 다 잡았고, 이제, 안뜨기를 한단 하겠습니다. 단 끝까지 안뜨기.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고무뜨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뜨기 하나, 그다음에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 이렇게 반복할게요. 그러면은 첫세 코는 이제 겉뜨기 세 코가 되겠죠.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 그다음에 또 겉뜨기 두 개. 다음에 안뜨기 두 개. 이렇게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를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은 이제 겉뜨기 세 개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겉뜨기 코는 겉뜨기 하고 안뜨기 코는 안뜨기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에서 겉뜨기 세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 이렇게 쭉 반복하고 마지막에 겉뜨기 세 개로 끝났죠. 그러면은 뒷면에서는 이제 안뜨기 세 개로 시작을 해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쭉 반복하다가 여기 안뜨기 세 개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고무뜨기 단을 총 64단을 뜨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두코 고무뜨기인데
지금 겉뜨기 두 코로 시작하고 겉뜨기 두 코로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한 코는 이제 바느질 하기 위해서 메리야스뜨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면에서는 겉뜨기, 안쪽 면에서는 안뜨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무뜨기 단을 쭉 떠서 64단을 뜨고 이제 코를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를 더 떠주세요. 자, 얘는 지금 이제 코마감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 이 전체 둘레에 한 4배 정도 되는 실을 남기고 이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주머니를 붙일 건데, 주머니는 어떻게 붙이냐면, 자, 여기 주머니를 한번 접을 거거든요, 위쪽에를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안쪽 면이에요. 여기가 겉면입니다. 이렇게 티가 나죠? 여기가 안쪽 면, 여기가 겉면. 그리고 실은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 겉면이 이렇게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안쪽 면이 여기 이 안쪽 면이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오도록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겉면의 위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주머니를 여기를 이렇게 끝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바느질을 쭉한 다음에 쭉 바느질을 해주고, 여기 이제 그 같은 위치에다가 주머니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주머니를 붙이는 방법은 여기 바느질하는 방법은 더 포켓 가디건, 여기 영상 위에 링크 뜨는 거얘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영상에 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 끝에 코는 주머니에서 주머니 바느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머니에서 제일 끝에 코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겉뜨기 3개를 했죠. 그래서 제일 끝에 코 얘를 찾으시면 되고, 제일 끝에 얘를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아랫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안뜨기를 한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겉뜨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단에 이 겉뜨기 V자 모양을 찾아서 이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여기 V자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얘들을 찾아서 얘들이랑 조끼랑 같이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어주시고 이제 실 정리하시면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여기 단추 구멍이랑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여기 단추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추를 달고 실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세탁 한번 해주시면 완성입니다.